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한 280개 정도 달렸는데 이 중에 중복되는 질문이 많아가지고 아 네 반갑습니다. 이 중에 중복되는 질문이 많아가지고요 아마 280개는 까지는 안 될 거예요 아마. 만 명이 되신 소감이 어떤가요? 축하합니다. 아 일단 감사드립니다. 제가 만 명이 두 번째라가지고 솔직히 막 엄청 기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뭐 구독자를 뭐 수복해가지고 좋기는 한데 막 엄청 기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영정사진 있는 거부터 봤어요. 아 그러면은 확실히 제 35,000명일 때 그때 계신 분이네 그러면. 아 네 안녕하세요. 영정사진, 아 그 영정사진을 제가 달아놓은 이유가 프사를 바꾸면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정사진을 달았던 거거든요. 만명 다시 축하드립니다. 방송은 언제까지 하실 생각인가요? 아 일단 감사드리고요. 방송은 어지간하면은 계속 하려고 그래요. 제가 방송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연금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의 노후 보장용. 출생지와 현재 거주지는 기초자치단체까지만 말해주세요. 출생지 저는 서울 출생이고요 현재도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야 근데 질문 되게 유식하다. 기초자치단체까지 말해달래. 보통 이렇게 안 물어보거든요? 기초자치단체? 그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저 노원사입니다. 노원. 1만명 이후에 핑퐁이님과 합방계획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아니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계획을 여러 번 잡긴 했는데 얘가 바빠가지고 얘랑 계획했던 컨텐츠들이 여러 개 있어요. 물론 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안 했지만 첫 번째가 오버워치. 그러니까 오버워치 실버고 동생이 오버워치 마스터 그냥 가더라. 한조 들고 그 요즘 한조 말고 옛날 한조 들고 옛날에 갈레아살 있던 한조 들고. 이 질문의 의미는 뭘까요? 풍물학적 어떻게 생겼냐고? 진짜 질문이 이게 끝이에요.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생물학적으로 남잔데 저는? 눈이 두 개, 코가 한 개. 모바일 게임을 하실 생각이나 시참하실 생각 있나요? 아 솔직히 제가 모바일 할 만한 게 딱히 없습니다. 제가 클래시로얄 하는데 클래시로얄 제가 되게 어중간한 실력이에요. 클래시로얄 도라에몽 좋아하나요? 도라에몽 제가 전 초코에몽도 이제 안 먹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게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여친이 태어났을 것 같나요? 어딘가엔 있다. 야 집신도 짝이 있잖냐. 집신도 짝이 있잖냐. 내가 집신보단 낫지 않니? 안 그러니? 쯔꾸루 외에도 자주 하거나 좋아하는 게임은 무엇이 있나요? 저 요즘은 다른 게임 클래시로얄밖에 안 합니다. 진짜 쯔꾸루 말고도. 클릭어텔이 업데이트 되면 하실 생각 있나요? 당연하지. 왜냐? 그거 엄청 잘 보거든 많은 사람들이. 아 근데 너무 어려우면 못 깰 수도 있어요. 저 이거 클릭어텔 외국 디스코드방 들어가 있거든요 저. 근데 업데이트 안 하더라? 업데이트 안 하고 그냥 지들끼리 놀고만 있어. 나 디스코드방 들어갔는데. 영상 복구 언제쯤 되나요? 확신 못합니다. 아 이거 진짜 내가 올해 안에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이요. 너무 많아. 저 이전 채널에 영상이 3000개였거든요 정말 스토리 대박이었던 공포 축구로는 귀자무신의 꿈. 설월화님이라고 이번에 그 도화의저택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만든 다른 게임 중에 귀자무신의 꿈이라는 거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펜무. 아 오펜무 드디어 나왔다. 이거 어차피 뒤에 오펜무 얘기 여러 번 나올 테니까 이건 대답 안 하겠습니다. 쯔꾸루가 재밌으셔서 하는 건가요? 전 근데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채널은 쯔꾸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다른 채널 가면은 쯔꾸루가 기강잡기용 게임으로 취급받더라. 야 아오온이랑 신비한 성의 헬렌 그게 어떻게 기강잡기냐 그게. 야 아오온이는 쯔꾸루의 한 역사고 신비한 성의 헬렌은 내가 플레이하진 않았지만 그거는 되게 명작으로 꼽히는 쯔꾸루잖아. 근데 그게 기강잡기 게임 취급받으니까 뭐지? 왜? 뭔가 좀 기분이 나쁘지? 내가 아오오니도 물론 오니 패러디 게임 나도 좀 까곤 했는데 그 아오오니가 다른 데서 기강잡기 취급받으니까. 수학 암산으로 한다 했으니까 이거의 답은 뭐냐? 일단 여기서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은 패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누어 떨어지는 거를 줘야지. 오펜무 6스택 스택 6개 아무 댓글 오펜무 7스택 만류의 법칙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만류의 법칙은 뭐야?
만유 인력의 법칙을 만류의 법칙이라고 그런 거니 지금? 뉴런과 뉴런의 스냅스 사이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무슨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냐니? 아 근데 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는 시냅스가 난 이드립이 퍼질 줄 몰랐어요. 이드립이 처음 나왔을 때 나는 그냥 아 그냥 웃긴 밈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 드립이 다 퍼졌어요. 자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직장인일 때 아 퇴사하고 싶다, 내가 백수일 때 아 취직하고 싶다. 오펜무 10일인데? 10일 스택 이제 10만명 되면 하고 싶은 이벤트는? 구독자 10만명 이벤트! 제 기분이 좋아져 드리겠습니다. 좋은 이벤트 아니야? 오펜무 12번째 24 끝! 다 했다. 어제 제가 이 말을 찍긴 찍었는데 왜 그때 제가 1만명 때 Q&A 했었잖아요. 1만명 때 근데 그 편집 영상을 아직도 안 올렸잖아요. 그 1만명 Q&A 편집해가지고 올릴까 생각 중이야. 아 사실 진작에 편집하려고 할 수도 있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만명 때 Q&A 받았던 그 영상을 2만명 때 편집해가지고 보여주자고. 아 그래가지고 2만명 때까지 그냥 일부러 밀어놨었어요. 아 근데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너무 늦게 편집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진짜. 솔직히 대단하게 편집하는 것도 아닌데 그 Q&A 하면은 썸네일도 이거예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 나 제목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동영상 제목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땅 나왔네. 아 나 진짜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정말로.